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포커스 김종국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19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 뉴스 한두 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저희 그 경주포커스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많은 그 5개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간 뉴스 브리핑을 그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먼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날, 그래서 오늘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면서 특히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에 항거를 하면서 이 4월 19일날 많은 대학생들,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서울시 시내, 물론 그 전날 고대생들이 시위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습격당하는 것이 좀 큰 불만의 계기가 되면서, 물론 그 앞에는 이승만 정권의 그 엄연한 그 독재와 또 말도 안 되는 정치, 여기에 항거를 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전통 그 5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서울시 4월 19일 서울 S만 한 그 130여 명이 시위 도중에 경찰의 발포로 사망을 하고 한 1,000명이 이렇게 또 크게 다치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명복을 다시 한 번 더 빕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그 뉴스부터 한 두 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로는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불국사 그 근처에 이른바 겹벚꽃이 지금 한참 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나 보문단지나 이건 뭐 우리가 4월 초에 이미 벚꽃이 거의 다 졌는데요. 이 벚꽃보다 한 2주 늦게 불국사 주변에 그 벚꽃이 핀다고 하는데 이때 피는 벚꽃은 겹벚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불국사 쪽에 겹벚꽃의 피크라고 하는데요. 이 겹벚꽃은 그 불국사 주차장에서 불국사 경매로 가는 길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 길 왼편으로 일반판 나무들이 또 오른편으로 겹벚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겹벚꽃은 그 이름 그대로 꽃잎이 여러 겹이 이렇게 겹쳐서 핀 벚꽃인데 일반 벚꽃보다는 한 2주 정도 늦게 이렇게 개화가 되면서 4월 중순에 피기 시작해서 4월 하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겹을 이루어서 피니까 꽃이 아름답다고 하네요. 저는 최근에 이게 겹벚꽃인지 아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말 영상 한번 가보시면 이 겹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는요. 두 번째 오늘 뉴스는 이게 뭐 일종의 가십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임백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며칠 전에 16일날 경주를 대한민국의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때 기자회견장에서 그 일부 기자가 이 대한민국 축구센터 위치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모가 뜨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경주 유치는 어렵도록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건 뭐 임 위원장 이런 발언은 사실은 임 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일날 있었던 경주시와 민주당의 정책협의회 때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한 적을 있고 저도 그 명언을 해놨었는데 정관의 유치라든가 당장 유치 대구의 유치 이랬는데 유치의 공모에 들어가고 이미 늦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할 때 뭐 되지 않겠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종합센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자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지구 공모 사업에 채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기존의 경마장이라든가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이미 공모가 뜬 다음에 경주시가 여기에 응해서는 실제로 그 공모를 따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북 내에서도 경주는 힘들 것으로 본다. 상주의 경우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1,500억을 내놓겠다고도 했는데 경주에는 겨우 뭐 한 500억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경주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다. 또 정부 여당의 지역위원장인 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 일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그 오늘 경주시민총회라는 단체에서는 오늘 오전에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건
있어서 하는 발언 아니냐. 지금 온 경주 시민들이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냐 이러면서 그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의 공모가 뜨거운 하고 나서 지원한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추진한 공모 사업이 마치 미리 입지를 선정해놓고 행정적 요식을 위해 공모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엄습함을 예상케 하는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임 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오는 24일 경주 실사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적 열망을 이어가는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흙탕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기에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또 그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정책결정의 구태의나 뒷거래라는 것처럼 임 위원장이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적폐의 대상이 됐다.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은 시민총회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20분 앞도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는 그 언론사 앞으로 입장문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입장문이냐면 경주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로서 반드시 경주로 와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당연히 오늘 20분 뒤에 있을 기자회견을 시작한 행보로 보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는 입장을 통해서 자연환경이나 교통환경, 접근성 관련 인프라, 경주가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 경주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소속 시민과 시의원과 경주시민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또 임병우 위원장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경주하고 통화도 했었는데요. 이 16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8개 도시가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종 입지로 경주가 결정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유치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주간 경주 포커스에서 인기 있었던 5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경주 포커스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이 경수로 중수로 분리 건립 취소를 요구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기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15일날 원자력연구소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우선 울산 고리원자력본부에는 그 원자력연구소 그 본원이 들어가게 하고 경주에는 간포업 쪽에 중수래체기술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래서 중수로 경수로형 원자력연구소를 분리 설립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이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경주시의회가 16일날 정부 발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분리 설립하는 것 자체가 원내의 본래 기능을 무시한가 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정이다 라면서 경주에 있는 원전 시설 모두 가져라 또는 이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기사를 다섯 번째로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경주 포커스의 문제 많이 본 기사는 은행 분리 설립 방침에 대해서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준하경 시장하고 김석기 의원의 반응이 크게 달랐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준하경 시장은 15일날 그 고리원자력본부에 있었던 은행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오전 10시 반에 그 엠바고를 전제로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아쉽지만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보였는 반면에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그날 오후에 이 MOU 현장에도 가지 않았고 또 보도자료를 해서 이 PK 표밭 일구기를 위한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조회수가 많은 기사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은행 관련 기사인데, 이 세 번째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본 기사는 현국민의 축산업자가 계량기 옆에 불법으로 이 배관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빼돌리고 이걸 자신의 축사에 그 사용했다가 오늘 경주시에 적발이 되면서 경주시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지난 예, 16일자 기사였는데요. 현국면에 사는 축산업자 77살 A씨, 그 2014년부터 5년 동안 무려 수도고 계량기 옆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서 수돗물 370톤을 돈 안 내고 불법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주, 이건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물값보다 어쩌면 더 많은 벌금 내는 거 아니냐. 좌우지간 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이 기사를 이번 주에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은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은행 분리 설립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수용 불가 그랬고, 17일날 그 4명의 도의원 전원 유감이다. 단지 짓는 만큼 경주에도 그 정도 예산으로 이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지어다오. 뭐 이런 입장 밖에는 공동 입장을 냈고요. 경주시의회는 아시다시피 전체 21명 중에 15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 16일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 의원 12명, 민주당 의원 1명, 이렇게 13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이름으로요. 나머지 의원들은 뭐 이견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어떤 공무 일정도 있고 이래서 그 불참했을 뿐 이견은 없다, 이렇게 윤백일 회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주시의회까지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경주시의회까지도 이건 유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취소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그 정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임백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향후 경주가 에너지 그 융합 클러스터로 가는 동네 기반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도 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시의회 등의 이런 그 정치권의 그 수용 불가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17일날 논평을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현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런 어려움도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경주 신뢰를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게 원혜연이 지난 2012년부터 거의 7, 8년을 끌어왔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 시장, 국회의원, 또 많은 수위를 차지하는 도의원, 시의원 뭐 했냐,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수도 했는데 그때 나들 뭐 하고 있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수로 경수로 분리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자체가 스스로의 무능무책임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신랄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원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니까 사실은 2016년에 김여성이 났다 라면서 이렇게 중간에 대상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18년 끌어왔던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주변 투표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뒤로 미루지 않고 잘 해결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인정을 하고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함께 할 때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도 하면서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로 정권의 반응,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민주당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수용하자, 뭐 이런 입장에 대한 기사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경주 포커스 기사 중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기사를 1위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보신 기사는 그 원자력 해체 연구소 경주에는 중수 해체 기술을 발표하던 날 전화경 시장이 오전에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기자회견의 일문일답을 보도한 경주 포커스 기사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제목은 전화경 시장 줄어진 운동량 속에서 이 결과가 총력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는 대성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래서 원자력, 경주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당부, 수용 당부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그 주술해체 기술의 미래 효과라든가 이게 또 보다 많은 시민들과 투쟁 과정을 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없나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질문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이 결정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행적을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아니시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 또 그리고 중세체 기술원의 글리버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담은 중앙시장의 일문일답이 담긴 기사 또 일문일답의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경주포구 이 기사 안에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이 기사를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독자분들이 클릭한 기사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4월 19일 4.19 혁명 59주년에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오늘 뉴스브리핑 그리고 주간 뉴스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4.19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실은 그 쭉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 때도 수많은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로 이어졌고요. 또 그 민주화 열기는 80년 5월 달에 5.18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 전두환 정권 그 음혹한 치열은 결국은 우리 민주적인 시민들이 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을 통해서 또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그 체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말 그대로 피를 먹고 자란 나무가 아니냐 이런 그런 경고를 다시 한번 더 가슴에 되새기는 날입니다. 4.19 혁명 때 그 이 땅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특히 4.19 혁명 때 돌아가신 분들,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 감사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 노고와 땀과 눈물, 피해 오늘 존경의 인사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그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분들의 피와 희생, 땀과 눈물로 이룩한 것들 잊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4월 19일 4.19 혁명 59주년에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날 뉴스브리핑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